원래 파래 떡국을 많이 드셨답니다. 파래가 씹는 맛도 있고 향도 더 좋다는군요. 그 사람도 뭐 파래는 굴뿐만 아니라 신김치와도 맛이 어울린답니다. 옛날부터 이제 막 통찜이 국물에다도 해먹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. 옛날에는 김치하고 통찜이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. 파래를 무칠 때 신김치 국물이나 식초를 꼭 넣는데요. 파래 미역 같은 해조를 신맛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. 겨울에 이게 상큼하니 입맛을 땡기는 거거든요, 파래가. 이게 입맛 없을 때 입맛 땡기는 그런 이제 맛도 내주고요. 해조는 겨울 밥상에 부족한 맛과 영양을 채워줍니다. 그 초록의 기운은 겨울을 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. 그 어느 곳보다 혹독한 섬의 겨울을 버티게 해준 것도 해조였습니다. 동이 트자마자 가사도의 아침은 시작됩니다. 물때에 맞춰 움직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. 저 건너 주지도 앞에 조그마한 바위가 목적지입니다. 여기 분들은 이런 바위를 여라고 부르시더군요. 아니 저기 썰물때라 좀 크게 모습을 드러냈지 민물때는 그냥 조그마한 바위입니다. 하지만 엄연히 이장님의 사유지입니다. 자, 조심해서 가십시다. 예, 조심합시다. 바위 전체에 덮여있는 것은 토시입니다. 양식에 쓸 토씨를 채취하러 온 것인데요. 요즘 가사도의 주요 생업은 톳농사입니다. 1년 농사를 거둔 톳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됩니다. 원전 사고 이후 톳의 인기가 치솟아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. 한참 떨려내야 이런 게 문제고. 왜 그렇게 해요? 그래 뿌리가 안 떨어져. 씨로 써야 되니 뿌리가 중요합니다. 요것을 이렇게 잡아서 맥에서 잡아서 선에서 잡아서 줄여다 끼워. 양식하시려고요? 예. 지금이 1년 톳농사 중 말하자면 모내기 철인 거죠. 네, 바위 곳곳에 이끼처럼 붙어있는 것은 이곳 분들이 도곳이라 부르는 홍조 식물입니다. 이것도 먹을 수 있다는데요. 어머니 지금 굽는 게 뭐예요? 이거 도곳이라고 이것을 그 해 가지고 묵을 만들어. 요 도개가 지렀다는 뜻으로 도곳. 해조류는 자라는 수심에 따라 분류하는데 물 깊이에 따라 각각 녹색, 갈색, 홍색의 엽록소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. 홍조 식물인 가사리도 넣습니다. 물론 어머니는 어떻게 해 먹을지가 더 중요하셨겠지요. 나는 물 딱 이렇게 매갖고 가서 저 된장국 끓여다라